지금 유행 같은 경우에도 KP3라고 하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중에 하나인데, 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능력을 조금 더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 환자 발생이 많이 늘어났던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최원석입니다. 지금 환자가 늘어나는 건 현장에서도 느껴지고,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나라가 표본 감시로 바꿨어요.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는 알수 없지만 환자 발생의 트렌드는 알수 있거든요. 환자 발생의 트렌드가 통계로 집계되는 걸 보면 7월 초에 한두 자릿수였다가 숫자가 한 100명을 넘어서면서 계속 올라갔고요. 지금 8월 달로 넘어가서는 1000명이 넘어요. 또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상황도 보면 지금은 응급실이나 외래로 호흡기 증상을 갖고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적어도 한 절반 코로나19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한동안 이제 환자가 줄어들면서 중증 환자분들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중환자실에 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심폐소생술까지 진행한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 자료나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건 모두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19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중증 환자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해오고 있잖아요. 첫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유행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해 왔어요. 특히 이 바이러스에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되는 부위에 변이가 생겨나게 되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면역력을 좀 회피할 가능성,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포에 잘 부착하고 잘 증식할 가능성,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지금 유행 같은 경우에도 KP3라고 하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중에 하나인데, 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능력을 조금 더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 환자 발생이 많이 늘어났던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유행이 일정 주기를 갖고 반복하는 건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의 등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가 이거든요. 큰 규모의 유행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유행은 좀더 늦게 오거나 좀 작은 규모로 와요. 그래서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의 등장,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유행 규모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워낙 편차가 있어요. 이전에 걸렸을 때보다 좀 수월히 넘어갔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중증이어서 응급실, 중환자실로 오게 되는 환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증도를 일률화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외국에서 먼저 KP3의 유행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중증도가 올라가는 증거는 현재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중증도와 내가 걸렸을 때 아프다는 좀 달라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말하는 중증도라는 건 걸리고 나서 폐렴, 호흡곤란으로 이어지고 입원하고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율이 어떤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전염력이 너무 좋아요. 사람에서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너무 잘 획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획득한 면역력이 또는 백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면역력이 평생 감염을 예방해 줄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면 이 바이러스가 갖는 보건적, 사회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인류에서 유행하는 것이 쉽게 없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같이 갈 가능성이 많다. 우선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게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걸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좀 달라졌어요. 물론 맨날 제한하면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 바이러스가 단순한 감기 아니야? 라고 부르는 건 현재도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중증 환자를 만들고 있고, 훨씬 더큰 규모로 유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어르신들 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시대가 좀 바뀌었고, 공중보건학적인 대유행 위기 상황에 대한 선언이 종료됐다고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유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예방수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는 걸 알고만 계시지 말고 실제로 좀 지켜보자 이런 거고요. 특히 어르신들 또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인데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는 초기에는 그냥 가벼운 감기나 목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처럼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증으로 이완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다가 시간 지나면서 호흡곤란이 오거나 또는 합병증이 생기면서 중환자실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저 지금 별로 안 아픈데 굳이 약을 먹어야 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이거든요. 꼭 항바이러스제를 신속하게 투여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환자분들이 나빠질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대개 한 1, 2주 사이, 한 열흘 내외 정도 시점이에요. 그 시기에 갑자기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증상이 생기고 나서 그 정도 시점에 호흡곤란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